막으면 젖혀서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이 막는 게 산소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야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뒷문이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막을 때 올라만 가도 그렇죠. 상당히 크게 나고 살았어요. 이 막히는 건 선수가 굉장히 아픕니다. 요거 한 수가. 그래서 호구를 잘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빈 상황을 두고. 자, 이것을 두면? 네. 네. 그때 날일자로 쫓아갑니다. 또 막아야 되겠죠, 댁이. 흙이 올라옵니다. 잠깐 뜁니다. 또 날일자로 가면, 이렇게, 그렇게 날일자로 가서, 네. 이렇게 지킨다 해도 거의 살아있는 모습이죠. 아까처럼 심하게 쫓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1차로 좋은 점이고, 두 번째는 또 반대로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어서요. 살기도 어려울 뿐이야 산다 해도 아주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젖혀치는 수가 좋고 반드시 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고 젖히면 하나 젖혀서 막고 늘어둔 데까지가 정석입니다. 최근에 제가 제도 대국을 했는데 여기서 시중까지는 못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하나 들어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젖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수를 막았어요. 아. 이건 이렇게 늘어서 살아있습니다. 네. 이 모양이. 네. 왜냐면 젖혀도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좀 괴롭죠. 네. 그래서 이건 보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이렇게 하나 젖혀져 있는데요. 네. 이걸 이렇게 빈 상황을 넣습니다. 이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젖히게 되겠습니다. 바로 막으면 담태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그때 혹으로 막습니다. 아, 이런 무시무시한 네, 수가 있군요. 젖혀서 나중에 꽃놀이패, 한수 늘어진 패입니다. 네. 한수 늘어졌다는 뜻은 여기 놓고 하나 더 들어가고 이으면 오공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안 두고 다른 곳을 두니까 일단은 이곳을 네. 두어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그 점도 좋긴 좋은데요. 네. 네. 이렇게 일단 하나 받아줬어요. 네. 그리고 네. 그 점도 굉장히 큰 자리였죠. 딱 여기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데, 이때는 어디가 좋을까요? 네. 실전 100의 선택은 바로 네. 이곳을 차지했는데. 상당히 큰 곳입니다. 그러나 네. 이제 대세점으로는 이전보다는 이 점이 더, 약간 더 큰 점이 되겠습니다. 네. 10점 만점이라면 8점, 10점입니다. 자, 여기를 두었습니다. 자, 그러자 흙도 한 칸을 띄고요. 네. 이때 역시 100도 여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모자를 씌우는 것도 요점입니다. 이제 33에 들어갔죠. 이때 막게 되고 나가서 두 점 머리를 젖혔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제 젖혀보세요. 젖히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늘어뒀는데 한 번 더 젖히는 것도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젖히면은요. 흙도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곳을 두면 몰고 있고 귀를 사는 건 못 씁니다. 이거는 되게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따내고 잡을 때 이 자리가 올라온다 해도 이렇게 젖혀서 젖히면 늘어주면 이 모양이 굉장히 크고 아직 또 괜찮은데요? 안 받으면 또 들여다보면 기분이 나쁘죠. 네.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이을 때 내려가면 이거를 위협하네요. 못 살아있습니다. 네. 이거는 별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2단 젖혔을 때요. 네. 그게 다른 방법이 또 하나가 그게, 있죠. 그게 좋은 수예요. 저 젖히고 네. 이거는 이제 뒤집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미우수입니다. 좀 어려운 정석인데요. 그럼 여기를 이어야 되고 양단수. 자, 그러면 또 이쪽에 변화가 네. 생깁니다. 그거는 일단 흙 성공이 되겠습니다. 따내고 늘어야 될 때 이렇게 해서 이건 흙이 성공입니다. 이쪽 모양이 다 지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전처럼 늘었죠. 네. 오늘 여기서 꼭 간과해서 안 될 것 하나 꼭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늘었어요. 이때 앞으로 여기는 반드시 밀어야 됩니다. 밀고 늘어둘 때 뭐 두 점 머리는 네, 젖혀 네.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혀 있는 거 그럼 막아야 돼요. 있고 또 지켜야 됩니다. 저는 선수를 잡았습니다. 선수를 잡고 이제 결국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를 가든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만 중앙을 두거나 이 점이 막혀 있는 것과 차이는 이제 얼마가 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젖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 있죠? 이건 최하 네. 한 줄 같이 한 점 이상 가치가 있는 수입니다. 이걸 꼭 두셔야 되는데 그냥 먼저 젖혀 이어서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막았어요. 그러면 여기 끊는 맛이 있잖아요. 한번 끊어보세요. 이건 끊어도 별게 없습니다. 귀를 사야 되겠다. 늘어서 하나 몰고 잇고 씌워가더라도 나와서 끊어버립니다. 네. 막아야 되는데 끊어버리면요. 뭐 이렇게 뛴다 해도 결국 이렇게 잡게 되면
뭐라도 다 받아줘서 귀가 후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살아야 되네요. 네. 이 중앙에 삭감했다는 다섯 점이 네. 이익인지 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별로 네. 득이 없을 것 같아요. 돈만이니까. 오히려 쫓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끊어봐야 별무 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수로 입고 이걸 지켰어요. 자, 이거는 이것과 비교해드리면 이건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내리면 네. 또 들어가서 비교해보세요. 선수로 10집 이상이 넘죠. 이렇게 되는 단점도 것과 단점도 있고요. 네. 네. 단점까지 있고 젖히는 맛도 있고 깨어붙이는 맛도 있는데 이렇게 막혀서 이 집이 지금 12집 이상 났죠. 네. 이거는 또 이 귀가 이렇게 밀어져 있으면 팩감이 없습니다. 전혀 배로 써도 팩감이 안 됩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막혀있는 자체는 폐공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를. 자, 보세요. 젖히면 받아야 되죠. 막으면 안 됩니다. 또 꽃놀이 폐가 나요. 네. 이걸 막았다가는 여기 붙이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치중 가는 게 폐, 젖히는 게 폐, 나중에 폐까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반드시 밀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데를 안 밀어서는 바둑을 둘 수가 없겠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이거 하나만 배우셔도 다 배우신 것 같아요. 네, 그걸, 네. 그거죠. 그런데 끝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가장 큰 곳을 지켰어요. 네. 네, 여기서 이걸 두었는데 이것도 역시 먼저 붙여서 이런 곳은 정리를 해놓고 네, 해두는 거군요. 늘어두면 하나 늘어둡니다. 이게 넣는 것은 한 수같이 17, 8집. 17집, 8집짜리인데 이건 나중에 비막까지 있어서 반대로 젖힐 때와 비교해보면 이런 데는 노탕으로 둬야 됩니다. 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해놓지 않고 가져갔던 수가 생겼냐면 여기 큰 자리를 갔어요. 그러나 여기를 들어가 버리니까 오늘 봐도 여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좀 과수인데 사실 세력을 써야 되는데요. 살려줘야 되는군요. 네. 근데 내려가니까 올라가고 네. 날일자 한칸 어깨를 짚고 네. 이런 데를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건 제일 나쁜 수인데요. 올라오고 뚫었습니다만 이쪽도 약해지니까 또 뚫고 껴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넣을 수 없고 늘어두고 네. 또 안 받을 수 없죠. 한 칸 뛰고 네, 뛰어나갔어요. 오늘 제일 재밌는 장면 이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맞고 네. 여기서 이걸 날이대로 달렸어요. 이럴 때도 이제 그냥 점잖게 날이대로 지키고 날이 쩔어갔을 때 그냥 받아주면 무난합니다.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무난하고 나는 이 모양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면요. 아직도 뭐 못 살아요. 아직도 상당히 힘이 네. 없는 그런 형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얼마나 재밌게 바둑을 두냐면 이런 장면에서 날이 쩔어갔어요. 그래서 수가 안 나는 자리에서 수를 내면 안 된다. 그런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건너붙였어요. 여기 건너붙여 수가 안 됩니다. 또 건너붙였어요. 여기를 놨습니다. 다 손의 수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끊었어요. 네. 자, 여기서 한 수만 보세요. 어디다 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데는 조금만, 그래서 제가 항상 3초로 생각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면 끝이죠. 네. 네. 이으면 있고, 네. 이곳을 두면 양단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바둑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수만 안 내가 서술 뒀으면 굉장히 백도 해볼 만한 바둑으로 수를 내려다가 이렇게 이으면 나와, 이으면 나와버리니까 더 둘 데가 없죠. 그런 가족이었습니다만 포속 내용은 좋았습니다. 오늘 꼭 설명드리고 싶은 장면 이 자리를 네. 꼭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 막히면 바둑 둘 맛이 안 나는 장면입니다. 술을 아무 데서는 내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배워보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바둑과 인생에 관한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면요. 네. 오늘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요. 보보등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인이 달한 고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이 잠자는 사이에도 애써 올라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상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바둑글씨 홈페이지에 가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복습 꼭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